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의 소재지는 수성구 상동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은 1, 2층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 4층 주택으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건물은 북도로 15m 그리고 동도로 8m 도로, 15m,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양면 대리석 시공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으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상동시장,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직진을 하게 되면은 신천대로와 신천동로 그리고 압산순환도로를 접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으로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가게 되면은 또 드랑길 먹거리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권이 이렇게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 사용 승인이 2022년 1월 25일 사용 승인된 건물로 신축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까지는 또 하강석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 그리고 3, 4층은 송판 대리석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은 신천대로와 압산순환도로 그리고 신천동로를 가까이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이 아주 좋은 곳이고요. 왕복 2차선 대로변과 8m 코너를 접하고 있어서 시인성이 아주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상가 2개 호실과 주차 3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근린생활시설 1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층은 3룸 한 가구와 2룸 한 가구, 그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6가구로 구성되어진 물건입니다. 자, 먼저 왼쪽 미용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1층의 전체 면적은 33.5평으로 상가 2개 호실로 분할하여 사용 중입니다. 왼쪽에 미용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보증금 천에 120만원 임대되어져 있고요. 우측에는 또 공방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방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복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증금 3천에 13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일반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데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9.28평으로 보증금 1,090만원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의 3룸은 보증금 8,030만원, 그리고 2룸 같은 경우에는 3,050만원으로 임대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세대는 아직 신축이기 때문에 또 들어와서 거주해야 할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전략적인 공실로 비어져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너가서 또 건물 외부 모습과 또 건물 내부에도 또 다 비춰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1층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용실 현재 성업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관 주출입구는 8m 도로 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보게 되면은 가장 좌측으로 현관 주출입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편으로 주차 4대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공부상으로는 주차가 3대이지만 지금 현재 주차 4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8m와 15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면 도로 쪽에도 이렇게 주차한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차는 넉넉하게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 보신 것처럼 스탑 플렉스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텝 공법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관 안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계단 올라서면 엘리베이터 분당색으로 멋스럽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우측으로 보면은 4채널 CCTV 돌아가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또 4층 주인세대부터 영상에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TK28인승 제품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정말 컨디션 좋고요. 깔끔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4층으로 올랐고요. 4층 바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세대 안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세대 들어서면 왼쪽으로 키 큰 신발장 8톤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또 띄움 시공을 해서 자주 신는 신발 저기 보강할 수 있도록 잘 되어져 있고요. 바로 3년 독 중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3년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우측으로 보면 넓은 거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실도 또 와털 쪽에 목작을 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고요. 무드등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실 사이즈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 오늘 건물의 주 포인트는 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산 전망이 정말 잘 나오고요. 오늘 또 비가 오는 가운데 날씨가 흐린데도 불구하고 뷰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3연동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또 왼쪽 거실 맞은편으로는 기역자 형식의 하이트론의 싱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싱크대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는 것처럼 비스포크 냉장고 3대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실 층고 높이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그 밑으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뒤편으로 가보면은 안방인데요. 안방에 지금 LED등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금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방 역시 층고 높이 정말 넉넉하게 잘 되어져 있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창호를 또 설치해 두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 좋고요. 바로 뒤편으로 이렇게 또 내욕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욕실 쪽에도 샤워부스 따로 마련된 모습 확인 가능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으로 이동을 해보면 두 번째 방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방 앞쪽에는 또 이렇게 발코니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로 맞은편 쪽으로 보면 또 외욕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외욕실 역시 깔끔한 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왼쪽편으로 또 세 번째 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전체적으로 층고 높이가 아파트 층고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방 여기 뒤쪽에 레스룸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싱크대 바로 뒤편으로 보시면은 세탁실, 원래실 겸 세탁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싱크대 쪽에는 3구짜리 인덕션 그리고 후드, 그리고 가운데 쪽에 보면 또 싱크볼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싱크볼 바로 위쪽으로 환기창이 이렇게 나져 있기 때문에 환기습기 걱정 전혀 하실 이유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건물의 거실 그리고 방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가구가 들어오더라도 정말 잘 어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상 주인 세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내려가면서 또 층층 가구성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복도로 나왔는데요. 여기 주인 세대 바로 앞으로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옥상 문은 현재 잠겨져 있는 관계로 못 비춰드리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상 올라가 보시면 동서남북으로 확 트여져 있기 때문에 옥상 공간 나만의 앞마당처럼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층인데요. 3층 말씀드린 대로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한 가구, 2룸 한 가구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으로 또 내려가 보면 2층에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로 한 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건물 외관과 내부 모두 비춰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물 상가 3가구, 2룸 1가구, 3룸 1가구, 주인세대 1가구로 전체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205제곱미터, 구단위로 62평, 건물의 면적 399.41제곱미터, 구단위로 120.8평, 사용승인 2022년 1월 25일 상승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최초 20억에서 2억 다운하여 현재 18억에 나와있습니다. 융자 10억, 보증금 1억 6천, 인수금액 6억 4천, 월수입 420만원에 은행이자 41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현재 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주인세대 거주시 말씀을 드렸고요. 주인세대 비거주시 인수권은 더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월순수입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많지 않은 가구수로 운영하기에도 굉장히 손쉬운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인 세대가 현재 공실로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가 급하신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월 25일 상승된 신축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